겨울철 백미인 얼음 낚시를 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북한강 인근 얼음 낚시터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감염 우려에 아예 낚시터 출입을 막는 울타리를 세우고 방문 자제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백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음 구멍 위로 어른 새끼손가락만한 빙어가 달려 올라옵니다. 북한강 자락인 춘천 오월리가 얼음 낚시 명소로 알려지자 전국에서 낚시객들이 몰렸습니다. 어디서 오셨어요? 우리요. 얼음 낚시 이런 걸 유명한가요? 네, 여기는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아유, 안 좋아요, 좋아. 어떤 낚시 오세요? 말로 고기 먹고 낚시도 하고 하니까. 하지만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아졌고 불법 주정차와 쓰레기 무단 투기까지 문제가 한둘이 아닙니다. 야, 사람이 하루 수백 명씩 들어오는데 뭐를 어느 누가 걸렸는지 알겠어. 어느 정도 와요? 3, 400명, 4, 500명까지 들어와요. 더구나 닷새간의 설 연휴 동안 감당할 수 없는 인파가 몰릴까 걱정입니다. 급기야 자치단체와 마을 주민들이 나서 얼음판 출입을 막는 철제 울타리도 세웠습니다. 이렇게 철제 울타리가 빙 둘러 세워졌습니다. 얼음판에 아예 출입을 못하도록 막아놓은 겁니다. 울타리 길이만 해도 어림잡아 1km. 출입 금지를 알리는 현수막도 곳곳에 붙였습니다. 이번 연휴에는 공무원들이 배치돼 낚시객들의 출입을 막을 계획입니다. 하지만 얼음 낚시 명소는 이곳 한 곳이 아닙니다. 삼천동 의암호 쪽 얼음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곳곳에 텐트가 쳐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얼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낚시객이 가장 많이 몰리는 곳을 봉쇄했지만 풍선 효과로 인근 지역의 얼음 낚시터가 더 북적일까 걱정입니다. 30톤 안에 나가라 그랬다고 근데 안 나가도 법적으로 뭐 탐지하거나 그런 건 없다고 알고 있어요. 북한강 인근 주민들은 코로나 감염 우려뿐 아니라 얼음 위에서 안전사고 위험도 크다며 이번 연휴 기간에는 제발 얼음 낚시터에 오지 말아달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